자, 같이 알파벳성 해보시겠습니다. 꽃갈모자 A, 볼록볼록 B, 꼬부라진 C, 반달 모양 D, 치읓신의 E, 도끼빗 F, 시와 기역 만나지, 사다리 H, 갯벼다귀 I, 갈고리 J, 일과 부메랑 K, 니은이네 L, 산두개 M, 번개처럼 N, 동그라미 O, 차렷 경례 P, 동그랑땡 Q, 옆발자 R, 꼬부랑길 S, 티셔츠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하늘 향해 두팔 벌려 Y, 지그재그 G. 자, 소문자입니다. 칙칙폭폭 A, 하나볼록 B, 고브라진 C, B와 반대 D, 빗바퀴 E,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내 다리 H, 내리고 점 I, 갈고리 점 J, 일과 부메랑 K, 숫자 1, L, 동굴 두개 M, 동굴한 개 M, N, 도넛 O, 차렷 경례 P, P와 반대 Q, 꽃줄기 R, 꼬부랑길 S, 더하기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두손 들고 춤을 춰요 Y, 지그재그지. 자, 이 정도 우리 화면이 TV로 나오면 정말 화질 좋겠죠. 네, TV 화면이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TV 화면 이 정도면 얼마쯤 할까요? 예, 1억이 넘습니다. 1억. 예, TV 화면 이 정도면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TV 화면이 이만하면 인정이 나옵니다. 네. 화면이 이렇게 네. 큰 거예요. 아니, 이게 몇 인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TV 화면으로 볼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 개의 화면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통째로 이 정도 크기의 화면에 TV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본 단가가 1억 영화관. 네. 집에서야 누가 뭐 TV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좀 재력이 좀 있으면 1억이 넘 1억 2천 기본. 네. 그렇죠. 아니, 68인치를 68인치하고 이거는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요새 일반 것들을 많이 싸졌는데 이게 인치를 좀 늘리는 게 생각보다 조금 늘어날 때마다 값이 팍팍 뜨죠. 그런 것들 많이 싸졌죠. 그냥 인정하고 직거래를 그렇죠. 저는 이런 데 가서 사는 분은 직거래를 넣는 데다나 작은 데다나 작은 데를 놓지도 못하고, 근데 아마 이제 큰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PPT로 이렇게 발표하고 막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항상 다 화면이 좀 깨져요. 아예 그냥 저 TV, 우리 저기 1층에 가면 아이들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승학골이라고 하잖아요. 거긴 TV로 하거든요. 이게 TV가 이만큼 크진 않죠. 68인치만큼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다 애들은 조망조망하고 바로 앞에서 보니까 다뭐 이렇게 보고 알아차리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화면은 진짜 깨끗하죠. 컴퓨터 너무 깨끗하죠. 예, 맞아요. 야, 우리 노래도 한번 빨리 들어보시고.
자, 오늘도 좀 잠깐 재밌게 웃고 넘어갈게요. 답이 좀 나오실 만한 게 있나요? 도둑이 훔쳐간 돈? 영어를 쓰세요, 영어. 슬그머니? 네. 머니는 돈이죠. 계란 살때낸 돈. 그렇죠. 에그머니, 에그가 달걀이죠. 예. 대체로 이제 보면, 한 페이지에 하나씩은 가끔 맞추세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예. 됐죠? 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또 돈이니까. 머니가 들어가야죠, 머니. 짜잔. 자, 요번 다 맞추셔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돈은. 예, 네, 이건 이제 할머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싫어한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나 어른이나 다 이제 나이 먹은 거 싫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도 왜 할머니냐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런다고 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개. 예? 네? 번개.
번개도 맞고요. 무지개. 꼬리는 꼬리인데 날아다니는 꼬리. 아유, 또 맞히셨네. 예. 겨울에는 살아나고 여름에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됐죠? 가장 멋이 없는 춤이 있대요. 가장 멋이 없는 춤. 개춤. 개춤은 그냥 박충하고 비슷해서. 자, 엉거주춤이라고 하고요.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등쳐먹고 사는 사람. 안 어렵습니다. 네, 안마사는 등쳐먹고 삽니다. 자, 오늘은 요 마술을 좀 하나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각자 고르시는데, 내가 고른 게 뭐다를 나중에 딱 제가 알아맞힌 다음에 바꿔버리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갖고 계신 거 어디에다가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한 가지만요? 하나만. 네, 욕심도 많으셔. 자, 제가 안 보이게 적으셔야 돼요, 어디인가? 그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한두 분이나 많으면 세분 정도만 맞출 거예요. 뒤가 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자, 잘 보시고, 나한테는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씩만 고르셔갖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 고르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내가 선택한 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손 드셨으니까 일단, 네,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선택한 게 여기에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여기는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여기는 있으신가요? 여기는? 그러면? 제가 눈을 보면 딱 눈에 글자 쓰신 게 보이는데. 예. 리듬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네. 예. 맞았습니까? 예. 리듬이라고 쓰셨나요? 아, 그렇게 하고서 맞추시네요, 이렇게. 자, 대단하세요. 반장님 대표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선택하신 게 여기에 있나요? 있어요. 자, 선택하신 게 여기에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아, 눈이 벌써 빛이 나는데. 맞출 것 같아요. 뭐요? 네. 건강. 마술을 아시는 어, 분이네. 대단하다. 오케이. 그거 하기 어려운데.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우리 저 선생님 또 맞추실 수 있나? 네. 같이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자, 먼저 가셨으니까 선택하셨지요? 자, 여기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어요? 예. 자, 여기도 있습니까? 아, 그러면 선택하셨습니까? 어유, 예,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눔 맞지요? 예, 나중에 비법을 알려주세요. 예, 요거. 아니,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네, 이제 사람을 안 보고 맞추면 모르는데 알잖아요. 네. 어떤 사람 뭘 선택하겠다는 게딱 나오잖아요. 자. 아니, 여기 보면 그것이 안 나와 하나. 네, 하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맞추죠. 그럼 한번 또 누가 맞춰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선택하셨죠? 네. 다른 분도 같이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자. 안 적어놓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저 말한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요. 다 적으셨죠? 네, 그러면. 근데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갖고 맞춰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나요? 있어요. 자, 여기에 있나요?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자, 여긴 있나요? 있어요. 자,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자, 선택하시죠. 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주사위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주사위 색깔을 이제 맞추는 건데, 주사위 색깔을 맞추는 건데, 제가 뒤를 돌아서 있을 테니까, 색깔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빨간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이 이 위에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위에 뚜껑을 덮어갖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다 넣고 덮으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나와서 저한테 제가 뒤를 돌아서 있으면,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나면. 다 보셨어요? 예, 네, 그냥 덮으세요. 그냥 덮으면 돼. 예. 네. 그럼요, 안 열어보고 맞춰야죠. 그럼 그 열어보고 맞추게 맞추는 게 아니죠. 자, 저는 안 열어보고 한번 맞출게요. 안 열어보고. 아까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 아직도 마음이 병아리처럼 그렇게 열하신 것 같아요. 선택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맞죠? 네. 이렇게 색깔 맞추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보실 분?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또 보여드리고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셨어요? 다 뒤에 있는 분한테? 네, 다 보여주셨죠? 자, 그럼 요번에도 한번 제가, 아, 눈을 또 봐야지. 원체 잘하셔가지고, 네? 마음은 청춘. 아, 마음과 하늘은 푸르다. 예. 네. 맞죠?
아니 그건 성격대로 맞추면 근데 거기에 저기 보이나? 이게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지?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보여요. 아니 앞에서 딱 보이는 거 보이시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아니 그렇게 알 수가 그걸 없지. 제대로 그냥 네. 보여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아니야 바꿔가지고 아니 보기 전에 하는 얘기라고 했잖아. 오늘 노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진짜 기술이 좋아지고 아, 알아차릴 수가 없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근데 눈빛을 보고 하나? 다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걸 알아맞혀야 맛을 재밌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이렇게 원칙과 계산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맞추고, 저같이 보통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이름이 하얀색이라 백구였어요. 예, 네, 백구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IQ 검사했더니 백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머리는 개머리구나. 아, 이상하게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 열등감이 많이 이렇게 찌들었었는데, 중3 때또 IQ 검사하니까 또 IQ가 120이 넘어. 그래서 IQ는 정확하지 않구나. 커서는 조금 달라지긴 해도 수입하겠지.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평균적으로 IQ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저 몸빵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동훈이 같은 사람은 예. 네. 아이프가 뭐 사람 말을 안 들어봤어요. 원래 저기 뭐야 175래요. 한동훈 175요? 아이프가 네그 인간의 두뇌가 그런 게 있나? 175가 전 세계적으로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야, 그 인간이 아니죠. 예. 네. 천재를 뛰어넘어갖고 그렇죠. 누가 100사람 1000사람이 온다고 해도요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이잖아. 근데 걔를 그래서 못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어서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못 잡아먹고 애들이 다 잡아먹는 걸 너무 야, 똑똑한 사람이 다잘 사는 거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다 훌륭한 거 아닌 건 아시지요? 예. 나라 150짜리인데 자, 네. 네. 나라가 자, 항상 나라는, 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아, 나라에다가 맡기면 안 되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목소리를 낼수 있을 때 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 내는 시간은 아니다. 예. 선거할 때 내면 자, 우리 이제 그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철자 P 들어갈 차례이죠. 철자 P. 네, 철자 P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알파벳에 대해서 철자 P는 뭐라 그랬어요? 알파벳에 철자 P.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T 그러면 딱 나와지 않아요? 네. 네, 차력 경례 P죠. 차력 경례 P. 네. 차력 경례 P. 자, P는 차렷 경례시니까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도 위에서 아래라고 그랬죠? 왼쪽 위에 기둥 세워주는 거, P 이렇게 써주고, 제일 오른쪽 위에서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만 우리 ABCD 할때 B 쓰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서 반 정도만 붙여주시면 차렷 경례에 탄 것처럼 그렇게 P가 됩니다. 소문자는 그 크기를 작게 써주시면 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린 종이에다가 달은 안 쓰셔도 되는데 크기나 이거 칸잘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중학생들도 아직까지 이거 철자를 쓸때막그 높낮이를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씩만 간단하게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기가 아니고 요 전이지. 여기 한 페이지 전. 여기. 여기도 써보시고, 여기도 좀 써보시고 그러면 돼요. 근데 큰 종이가 쓰시기 편하니까 큰 종이도 한번 써보세요. 오늘 김매임님하고 최춘옥님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짝꿍 있으신가요? 두 분? 예? 네? 자, 출석 부를게요. 김나노, 김연래, 김종순, 예, 과자 잘 먹겠습니다. 박규리, 예, 우리 김종순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한두번 빠지면 과자 한번 사온다. 박명자, 예, 송인숙. 송인숙님이 근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경, 어이구. 이경은, 예, 김무희, 아, 이무희, 예,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지? 이미순, 예, 현금옥, 현금옥님도 못 나오시고. 예? 다음 주 수요일? 요번 수요일 성함이 이순 예. 아, 이번 달거다 채우시네요. 딱세 번. 자, P는 일단 다 그렇게 쓰실 줄은 아시게 됐죠? 예, 오리지널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한번 발음 따라해 보실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크가 있고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는 도시 이름은 파리인 거 아시겠지요? 에펠탑이 있는 도시 이름은 파리. 근데 우리가 에펠탑을 영어로 부를 때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에펠탑을 영어로 부르면 에펠탑. 자, 에펠을 읽겠습니다. 우리 남산 타워 할때 타워 아시죠? 그것도. 예. 남산 타워 할때 타워가 탑입니다. 남산 타워 할때 타워가 탑인데, 그럼 에펠탑은 에펠 타워잖아요. 근데 이거를 에펠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정확한 발음은 에이펠. 그래서 에이펠 타워. 예. 그래서 에이펠 타워라고 해야지, 그 에펠탑이라고 알아듣지.
우리나라에 남산이 어디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남산이 어디에 그러면, 남산 얘기하나, 어디에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거 나올 때, 에펠탑 할 때, 에펠은 에이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없죠, 이제. 자, 그러면 요 피에 관련된,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하나씩 돌려주시고요. 네. 네. 제가 나눠드린 지금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남일의 핑크 리본의 카드나 또 현인의 다리 밑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 파리의 다리 밑에서. 파리의 다리 밑에서는 들어보셨어요? 그렇겠네요. 난 옛날에 하도 엄마가 너 배달에서 좋았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저 담장 밑에서요. 잘 보면서 엄마 그런 적이 있어요. 사기 야단치셔갖고. 그렇죠. 누구 다리지? 진짜 배달이 가서 뭐 깜짝 놀랄 테니까요, 제가. 여기서 주워왔나? 그리고 예, 네, 다 써먹은 건데,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야단을 많이 치시고 그러면 겁주려고 그러신 건데, 어린 감수성에는 아, 진짜 내 부모님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도 야단쳐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 갔다 오셔가지고, 신발들 막 어지럽혀 있으면, 신발 정리 안돼 있다고 또 그렇게 혼내시고, 그 다음날 신발 정리 딱 해놔요? 빨래 안 걷어놨다고 또 뒤지게 혼내시고, 네? 아드님도 안, 그렇죠. 군기 잡느라고. 군기 잡는다고 아버지가. 근데 아 제가 이제 큰 아들인데 군인은 아니시고요. 근데 이제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실 때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술 드시면 딱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지는 거. 아 그게 아주 그냥 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무서우니까 이제 신발 정리해 놓고 빨래 다 이렇게 개 놓고. 그리고 손톱 검사하고 그다음부터 예 손톱 검사 이거 아니, 안 깎았다 선생님 세대에 저게 남자를 빨래 개기 빨래 개경한 게라 안 널려 있는 거안 옛날에 걷었다고 예 빨래 틀어 넣었는데 우리는 이제 제 밑으로 바로 밑에가 남동생이고 그 밑에가 여동생 둘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 힘들 때 우리들 잡아요 그리고 대표로 또 저를 동생들한테는, 여동생들한테는 뭐 절대 그런 거 없고, 예. 또 어렸을 때는 저도 엄청 개구쟁이긴 했고,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주한초등학교 전기 응원단장하고 그랬어요. 옛날 공수운동장에 가가지고, 체전할 때, 그 제주도하고 이렇게 같이, 결연 맺어가지고, 제주도 팀들 막 응원해주고, 그 앞에 나와서 막 삼삼칠 박수 하고, 고무신 신고, 하얀 체육복 입고, 어린 나이인데 족발에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춘천 초등학교 애들은 다 이거 다 응원단장 단복 입고 나와서 하는데, 운동화 신고, 우리는 뭐가 고무신 신고, 하얀 운동복에다가 무릎하고 뚝 나와가지고 늘어진 거. 아,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무지 족발했다니까요. 근데 평소에 원체 깨부러가지고 학교에서 누구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좀 하고 좀 그랬죠.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성격이시면은 예. 네. 저기 학당 때 도움이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갖고 친구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막욕 만들어서 퍼뜨리면 너무 재밌어. 애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지랄하잖아요. 재수없다 그러고, 뭐저 새끼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엔돌핀이 막 툭 꽂히는 거예요, 그냥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맨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맨날 따라하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뭐 나오면은 그 마이크대가 이렇게 이제 막 이거 실제로 이제 마이크대고 하면 진짜 트럼본 비슷한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네. 막 웃기고 막 이렇게 장기자랑하고 이런 걸 좋아했고, 정치가 아니면 코미디가 되려고. 하시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리프레션 항상 자기 주도자 자기 좀 해놓고 좀 예능 좀 앞으로도 해보세요.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가, 야, 어떻게 이제 막 신앙이 깊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제 고등학생 때그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갑자기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신학대학 가는 게 이제 목표로 바뀌었죠. 학교는 이제 공고를 다녔는데, 인기공. 저희가 인기공 2회예요, 2회. 예. 인천 기획공고는 공부 잘해야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하고 들어가잖아요. 시험은 아니고요. 성적으로 잘라서 몇 회라고 그래요? 저는 62년생이에요. 62년생. 60년생인데, 62년? 60년생이, 아, 제가 61년이구나. 그럼 1회네, 1회. 몇 회는 모르겠는데, 1회, 1회. 60년생이니까. 60년생이면 인기공 1회예요. 저보다 1년 선배들이 다 60년이라서. 저는 초등학교 7살 들어가서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맨날 그걸 아는 애들은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야, 형아 얘기하면 들어서, 아유, 알았어, 형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한 살이 적다 보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40년, 50년을. 형수애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죠? 걔네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거 갖다가 놀리고, 저는 이제 어려서 형이라고 하는 척 하다가 놀리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때는 다한 살, 두살다 많았어요. 그래도 보통은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8살에 들어갔죠. 예, 8살에 들어갔는데, 예, 생일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생일이 빠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또 구구단 딱 하나 잘해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게 해갖고 아버지가 볼땐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백을 써가지고 얘는 좀 일찍 넣어주세요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가고 싶은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가지고 그좀 이렇게 빨리 좀 가르치시고 싶었나 봐요. 들어갔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아, 그러니까 좀 화도 많이 나셨던 것 같고. 자, 어쨌든 요거 잘못 들어봤던 거니까 잠깐만 들어볼게요. 혹시 어떤 노래인가?
아,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뒤에, 다 여러분들 QR코드 하시면, 여러 번 들어보실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이 노래가 이런 가사구나 하는 걸좀 알면,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뜻인지는 잘 몰랐어. 네, 근데,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한번 좀 알고 가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볼게요. Everyday, 매일, my papa, 우리 아빠가 would walk, 일하러 나가셨어요. 예, 거기 81페이지예요. 네네네네. 여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아버지가 왜 맨날 일하러 나갔냐면, to help, 도우려고. 뭘 돕냐면, to make ends meet 이런 말 나왔거든요. to make ends meet. 요거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ends가 영화에서 end 끝 그러잖아요, 끝.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meet 만나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양쪽 끝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양쪽 끝을 만나게 한다는 게 이겁니다. 자, 수입. 지출. 이 수입하고 이 지출의 끝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계를 유지하다 그런 말이에요. make, ends meet 그러면 수지 타산을 맞추다. 양쪽 끝을 맞춘다는 얘기는 생계를 유지하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잘좀 보통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그래도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에요. 하여튼 아버지가 매일 일하러 나갔는데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먹고 살게 하는 걸 도우려고 나가셨다 그런 뜻이고요. 또왜 나가서 일을 하셨냐면 매일 뭐 일을 안할 수는 없는데 아빠는 매일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매일 일하러 쉬는 날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노가다니까. 나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이제 번돈 가지고 모아놨다가 월급으로 주는 거죠. 또 이제 옛날 대한통운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대한통운. 역전에 보면은 화물차도 오잖아요. 까만 거. 거기서 뭐 시멘트도 나르고 돌도 나르고. 네? 빨간 거인 거는 그나마 근래고 옛날에는 그냥 화물차 기차가 이렇게 오면 그냥 트럭에다가 온갖 것들 다 날랐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거 까만 거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삐질삐질 땀 흘리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주안역 앞에서 이렇게 플랫폼에 딱 가면 아버지 일하고 있잖아요. 석탄도 있었고 주안역 뒤에 석탄 공장도 있었고 연탄 공장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 오면 이제 막 손을 들고 아빠 막 이러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미쳤나 보다. 저 생타지도 않나 저거.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뛰어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흐뭇해 하고 이제 그러셨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사정을 아버지하고 이제 성이 다른 그런 그 작은 아빠들한테 얘기 듣고 나서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셨다. 아,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 명이었는데, 예? 자기가 태어나니까 자기 큰아들이야. 자기 엄마한테서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상하게 첫 결혼을 아들이 있는 집에 결혼하셔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가 큰아들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이 있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남동생 하나 낳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곽씨 할아버지가. 제가 곽씨니까. 아니, 근데 이 할머니가 또 김씨하고 결혼하셨어요? 거기서 또 자식을 셋 낳았어요? 근데 김씨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근데 또 결혼해갖고 또 양씨를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입장으로 볼 때는 제일 큰 오빠고 큰 형이잖아요. 근데 그 곽씨나 김씨는 다 엄마가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칸방 하나 딱 쓰러져 가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남동생 맡기고 그냥 시집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과 한이 막 쌓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를 못 갔죠. 어떻게 가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작은아버지는 학교 보내려고 그 어린 나이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구두 닦기 하고 뭐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건강하시고 예, 성격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그 마지막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는 왜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지? 생각했더니 보니까 또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를 막팬 거야 툭하면 그 할머니가 마땅마땅한 대머리 우리 피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원망스럽지. 이제는 나한테 찾아오고 옛날은 버리고. 근데 어쨌든 그런 뭐 굉장히 고달픈 일이 많으셨는데 몸 좋고 성실하니까 취직도 먼저 했어요. 그 대한통운이라는데 거기 말이 노가다지 정식 직장이에요. 사실 일 자체가 노가다 일이지만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주는 거야. 고등학교 나와서 빌빌대고 막 그러던 사람들.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진급을 하네. 글을 하니까 아버지는 열받는 거죠. 하라고 해도 알아야지 하지. 그 한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술 드시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식이 얼만큼 뭘할수 있을지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상상을 해? 그 제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빨리 고생 좀안 하시게 하려고 또 기본고 나와가지고 기본고 나올 때 조국 근대화의 기수예요.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아빠 좀 고생 안 시켜드리는 게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손가락 이거 잘라지면서 다 자격증 땄어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신앙이 생기는 바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고3 때 대학 떨어져 갖고 재수하겠다고 그럴 때 아빠한테 뒷사대기 맞았고. 너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잘해준 건데 뭔 대학까지 나오냐? 아버지 주변에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그 직장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도 없어. 자식들 중에. 제가 기사되게 맞으면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이제 모른 척했지만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죠. 그 대학을 나중에 합격하니까 아버지가 저 데리고 합격 갔어요. 대학교 옛날에 다 붙여놨거든 앞에다가 손꽉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도 못가그 학교 앞에는 분식집이 많잖아요 소주 하나 시키고 만두 하나 시켜가지고 반병쯤 드시고 이게 많이 뛰셨던 것 같아요 손꽉 잡고 와서 딱 보더니 그게 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대학 들어간 1호야, 1호. 1호예요. 아, 진짜 아빠한테 어깨 힘 많이 들어가셨죠. 선생님 효자시네요. 그때 이제 그랬어요. 아버지의 덕, 아버님의 덕을 많이 보시라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또 파파 얘기 나오는 바람에. 자, 계속 가볼게요. To see that we would eat. 우리가 먹는 걸좀 보시려고. 자, 고민해 보니까 keep those shoes open my feet. 내 발에 신발이 얹혀진 거, 제대로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시고 싶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Every night, 매일 밤에 우리 아빠가 would take and tuck me in my bed. 나를 데려다가 침대에 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kiss me on my head. 내 머리에 키스를 해 주셨는데 이마에다 키스해 주신 거죠? 언제 after all my prayers were said 내가 기도문이 다 끝나면 자기 전에 기도했나 봐요. 그러면 아빠가 내 이마에다가 키스해 주시고 나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재밌어요.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팝송인데. 그다음 보니까 growing up with him was easy. 그런 아빠하고 내가 자라나는 거는 어려움이 없었다예요. 편안하게 자라났어요.
아, time just flew on by. 시간이 그냥 훅 그렇게 흘러갔어요. The years began to fly.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고요. 날아간 때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aged, 나이가 드셨고, and so did I. 그리고 나도 나이를 먹었어요. I could tell that 내가 mom wasn't well, 몸이 좋지 않다는 거, 엄마 몸이 좋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빠도 아셨어요. Deep down so did she. 엄마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When she died,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무너지셔서 그냥 우셨답니다. All he said was,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라고는, 오, 하나님, why not take me? 왜 나를 안 데려가고? 이 사람 먼저. 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every night. 그 다음부터 아빠는 매일 밤에, 자기의 그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He never went upside. 절대 2층에 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2층에 없어서.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이런 말씀 하셨대요. 아들아, 난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자랑스러워. 이제는 make it on your own. 너도 네 삶을 살아라. 아빠 걱정 너무 하지 말고. I'll be okay alone. 아빠는 이제 혼자라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아, 그 내가 자랐지요? 그래서 아빠가 말한 대로 나도 가정을 이제 갖게 됐어요. 내가 아빠가 나한테 준 것처럼 나도 내 아이들에게 이마에 키스해 줄 때마다 Papa's words ring true. 아빠가 해주신 말들이 진짜 내 귀에 울려요. 자, 아빠가 해준 말또 이겁니다. Your children live through you. 아이들은 너를 통해서 자라지. 지금은 네 품에 있지. 근데 they'll grow and leave you too. 걔들도 나이 먹으면 또 너를 떠날 거야. 자, I remember every word my papa used to say. 저는 아빠가 해주셨던 말 하나하나가 다 떠오릅니다. I live that every day. 난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He taught me well that way.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살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밤 우리 아빠는 나를 침실로 데려갔고 침대에 눕혀서 이불을 덮어 주셨어요. 이마에 키스해 주셨고 키스가 끝난 다음에 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들의 그냥 삶을 그대로 잘 표현한 가사지,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봤던 노래 같다 싶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안된 번안곡도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3분짜리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한반 정도만 들을게요.